이번에는 아 먹이 사이즈. 아, 내 개체의 먹이 사이즈를 어떤 걸 주문해야지 잘 몰라요. 잘 모르셔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통 타란툴라 지금 이거는 지금 박제한 건데 박제한 해놓은 구티예요. 지금 원래 발도 멀쩡했는데 사람들이 밖에 나왔더니 타란툴라하고 눌러가지고 깨졌어요. 한쪽이 깨져있네요. 보통 타란툴라를 이제 먹이에 주는 방법은 간단해요. 사이즈가 커지건 작아지건 다 똑같아요. 모두 다 어떻게 경관을 하랑 경관 부분이나 배 쪽 사이즈 길이만큼의 폭, 넓이, 부피 이거를 계산을 해서 그만큼 양을 주시면 되는데 그만큼 주면 분명히 먹이 찌꺼기는 남아요. 충분하게 줄 수는 있지만 남아요. 남으면 아까처럼 뭐 따로 찌꺼기를 버리시면 응이가 생길 수도 있고 곰팡이가 필 수 있어요. 뭐 그 보이는 대로 그냥 곰팡이 핀 거는 빼주시면 되고 응애는 청소해 주시면 되고요. 네, 좀 번거롭긴 하니까 그것보다는 살짝 못 미치게 작게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지금은 설명드리기 편하려고 제가 좀 큰 거를 꺼낸 거예요. 보통 유체들은 되게 작죠? 개도 마찬가지로 경관이나 네, 배 쪽을 보고 그 길이만큼 보통 그 귀뚜라미를 주신다 그러면 그 길이만한 사이즈를 주시면 돼요. 저희 사이트에 먹이 설명표 쪽에 들어가 보시면 사이즈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길이 대충 그러니까 자세히 나와 있어도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가는 것 배송할 때 근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주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미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체 같은 경우 1cm 약간 넘어가는 애들 1.5cm는 미럼 소짜 주시면 된다 그랬죠?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정도면 소소 정도 주시면 돼요. 소소 정도나 그보다 한 단계 작은 소소소 사이즈 주시면 되는데 귀뚜라미를 보시면 경관 쪽 하나 두 개 정도 되겠죠? 꼬리까지 해서 두 개. 이거는 귀뚜라미 대 사이즈예요. 네, 대 날개 달린 사이즈죠? 이건 저희가 판매 안 해요. 하여튼 좀 대 정도 사이즈인데 이 정도 했을 때 하나 전체로 따지면 둘, 셋, 넷 정도 돼요. 그러면 얘는 네 마리를 주시면 돼요. 네, 좀 더 주셔도 먹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이제 꼬리 상태예요. 꼬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많이 먹고요. 꼬리가 많이 커지면 커질수록 적게 먹어요.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는 경관하고 꼬리의 부피만큼 주시면 돼요. 그 아니면 간단하게 유체들은 길이만큼만한 사이즈를 공급해 주시면 쉽게 사냥하고 쉽게 먹어요. 미럼이나 슈밀도 마찬가지예요. 부피를 사이즈가 커졌을 때는 부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작을 때는 길이로 계산하시면 돼요. 슈밀하고 네, 얘 길이만큼만한 거를 공급해 주시면 쉽게 사냥하고 네,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줄 점은 그거보다 한 단계 작은 거, 살짝 작은 게 저도 좋아요. 그리고 저희는 귀뚜라미를 많이 줘요. 귀뚜라미를 많이 주는데 귀뚜라미 사이즈를 적당하게 줘서 좀 관리하기 편해요. 좀 사이즈 작게 주면 먹이 찌꺼기가 잘 안 남아요. 그래서 응애 걱정이나 곰팡이 걱정 안 하시고도 네 관리를 가능하기 때문에 귀뚜라미 많이 주시고 네 슈밀은 보통 이제 주실 때 슈밀은 애들이 힘이 세요. 그래서 유체들은 좀 작은 거 주셔도 애들이 버거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유체 때는 슈밀 주지 마시고요. 좀 성체됐을 때는 보통 주시는데 네, 머리를 눌러서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또 땅 파고 들어가서 얘네들이 괴롭혀요. 또 얘네들 진동 계속 오게 하고 머리 짓눌러서 죽여서 몇 개 놔두시면 알아서 먹어요. 그러면 얘네들 꼬리가 빵빵하게 올라가거든요. 귀뚜라미도 마찬가지로 해서 양을 조절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길이. 유치 때는 길이만 보시면 되고요. 중 사이즈가 아성체 이상, 준성체, 성체 되면 부피 계산해서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먹이 사이즈도 충분히 이제 쉽게 보게 줄 수 있으시겠죠? 유체 때 처음 키우신 분들은 미럼 소짜를 주문하세요. 극소가 아닙니다. 극소 주문하지 마시고요. 소짜 주문하셔서 좀 크더라도 머리 눌러서 주세요. 그게 경제적으로 나아요. 왜냐면 극소를 저희가 비싸게 팔아요. 저번에 영상에 말씀드렸죠? 하지 마세요. 저희 색이 힘들어요. 솔직히 색이 힘들어서 비싸게 올려놓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눈 아파요. 그러니까 소짜 주문하셔서 머리 눌러서 주세요. 그러면 네 사이즈, 먹이 사이즈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네, 설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제가 이번에 또 궁금한 거는 탈피 주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탈피 주기. 그렇죠. 보통 타란툴라란 종은 탈피 주기라는 게 존재해서 먹이를 일정만큼 먹고 영양분이 충분한 상태가 되면 그 이상 커지기 위해서 몸이 성장하기 위해서 탈피라는 걸 거듭해요. 계속 거듭해요.
근데 성체가 도달하고 나서도 탈피를 거듭하는데, 수컷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수컷이 탈피해서 다시 수컷 완성체가 됐을 때 다시 탈피해서 네, 다시 수컷으로 나오는 경우는 보지 못했어요. 중간에 죽은 애들은 많이 봤는데, 네, 아직까지 저의 경험상으로는 수컷이 네, 탈피를 해서 다시 수컷 완성체가 되는 거는 보지 못했네요. 근데 암컷은 계속 탈피해요. 죽을 때까지 탈피해요. 성장하지 않더라도 탈피해요. 마찬가지로 유체들도 몸이 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잘 안 주고 아예 안 주는 상태가 존재를 하더라도 탈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람이 피부가 때에 밀어보셨죠? 그 험 피부가 나오는 거거든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근데 험 피부를 버리고 새로운 피부가 네, 나오는 거거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험 껍질을 벗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먹이를 많이 안 먹더라도 탈피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네, 그럴 때는 성장이 거의 안 되고 유치인데도 성장이 계속 작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네, 조금씩은 커져요. 영양분을 먹이를 주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탈피 주기 때 먹이를 안 먹어요. 아예 안 먹어서 초보자들이 개에 걱정하는 게 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얘 정말 밥을 너무 안 먹는데?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타란툴라는 절대로 굶어서 죽는 애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배고파서 진짜 죽을 때까지 참지 않아요. 단, 먹이를 안 주시면 굶어 죽겠죠. 먹이를 주시는 상황, 3, 4일에 한 번씩 공급하라 그랬잖아요. 네, 먹이를 꾸준하게 3, 4일에 한 번, 탈피 주기를 잘 몰라서 먹이를 꾸준하게 3, 4일에 한 번씩 계속 넣어주셨다 그러면 절대로 굶어 죽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초보자들도 네, 굶어 죽이지 않아요. 이 타란툴라들은 되게 똑똑해서, 네, 생존력도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굶어 죽을 정도가 되기 전까지 먹이를 사냥하거나 안 먹거나 이러진 않아요. 절대로. 단 하나, 병에 걸리거나 이러면, 아니면 너무 추운데, 겨울철에 추운데 놔두시거나 이러면 먹이 반응이 떨어지고 먹이 잘 안 먹어서 문제가 터질 수 있지만 정상적인 환경에 정상적인 사육 방법으로 사육하다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먹이를 안 먹는다? 그러면 아, 탈피 주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여기껏 말씀드리니까 탈피 주기는 언제 오느냐?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언제 탈피해요? 언제 탈피해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문할게요. 고객님들은, 여러분들은 험피부 언제 벗으세요? 네, 절대 알 수 없죠. 몰라요. 때밀면 나와요, 그냥. 험피부 언제 벗은지도 몰라요. 얘네 타란툴라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뭐 평균적으로 한 달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빠르면 2주 만에 탈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2주마다 유치 때 막 탈피를 해서 막 빵빵빵빵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성체 같은 경우는 8개월, 9개월, 1년 동안 탈피 주기 걸려서 먹이도 안 먹고 8개월, 9개월 동안 예, 탈피 주기를 잡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피 주기라고 해서 탈피를 다시 벗는 그 기간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 해봤자 고객님들, 여러분들이 키우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이제 계속 사육하다 보면 그 환경이나 사육 방법에 따라서 주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그 탈피 주기는 길어져요. 기른 장이 뭐냐면 그전에는 2주, 3주, 4주에 한 번씩 탈피하던 게 두 달, 세 달, 네 달마다 탈피하는 게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길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간혹 유치인데도 막 몇 개월 동안 탈피를 못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유치의 스스로가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그래요. 보통 이제 사육자애로 인해서 거의 90% 이상은 사육자가 얘를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타란툴라를 건들거나 아니면 사육자를 엄청 하루에 막 두세 번 아니 그건 적은 거죠. 막 30번, 40번 들었다 놨다 관찰하고 막 계속 이거 잘 있나 없나 밥을 줄 때 핀셋으로 잡아서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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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주거나 탈피 주기에 걸린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애들이 네 엄청나게 길어져요. 탈피하려고 하는 기간이. 그래서 뭐 2, 3개월, 4개월, 5개월 있다가 탈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체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최대한 주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탈피 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무위성이나 버러우성은 쉬워요. 보통 버러우성은 가장 쉽고 그 다음에 나무위성, 그 다음에 배해성이에요. 배해성이 가장 까다로워요. 나무위성, 버러우성은 보시는 것처럼 버러우 굴이 생길 거고요. 입구가 은신처를 넣어놨다 그러면 은신처 입구를 막아버려요. 네, 이렇게 지금 미세하게 보이는 얇은 실로 입구를 막았어요. 그러면 탈피 주기예요. 근데 가끔 탈피 주기가 아닐 때는 보통 3, 4일이나 일주일에 다시 열어요. 구멍이 뽕 뚫리게 거미줄을 걷어내요. 이럴 때는 먹이를 먹고 소화하는 기간에 내가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 이래서 막아놓은 거고 그 이상 일주일 이상 지났는데도 막혀있다 그러면 탈피 주기인 거예요. 그럴 때는 먹이를 안 주시면 되고요. 이 바닥재 적실 때도 윗부분만 적셔주세요. 너무 많게 물이 밑으로까지 쌓이게 되면 잘못하면 얘가 탈피하다가 도중에 젖어서 죽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윗부분만 살짝 젖을 정도만 물을 살짝 뿌려놓으시면 돼요.
3, 4일 한 번씩 물관리 하실 때요. 밥관리랑 물관리 하실 때 이렇게 하면 되고, 남이성도 거의 대부분 애들은 입구를 막아요. 핑크토도 그렇고 보통 대부분 어느 구멍이라는 게 생기는데, 거미줄 많이 치는 경우요. 생기는데 보통 입구를 막아버려요, 거미줄로. 어? 구멍이 안 보이네 할 정도면 아, 탈피 주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탈피를 이렇게 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몸을 말리고 구멍을 다시 열어요. 아니면 위에 올라와 있거나.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성도 편해요. 간혹 오너멘탈류들은 거미줄을 안 치고 잘 안 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탈피 주기 잘 몰라요. 그럴 때는 먹이 머리를 눌러서 죽여서 거미줄 위나 아니면 나무 위나 이런 부분에다 살짝 올려놓으시면 돼요. 3, 4일에 한 번씩 그냥 꼬박꼬박 안 먹었으면 그 다음날 빼서 버리시고요. 그렇게만 공급해 주시면 네, 이 먹이 때문에 중이유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귀뚜라미는 얘네들은 포식성이 강해서 잡식이죠. 다 공격해요. 거미도 공격해요. 거미가 탈피주기가 걸렸을 때 귀뚜라미 잘못 치시면 먹혀요. 그래서 내가 얘가 탈피주기가 확실히 애매한 상황이다 할 때는 꼭 귀뚜라미도 머리를 빠직 눌러서 죽여서 올려놓으셔야 돼요. 어디? 거미줄이나 아니면 구조물, 유목 이런 데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3-4일마다 주시면 굶어죽거나 애들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배회성이에요. 이놈의 배회성들. 지금은 화이트니로 설명드릴게요. 화이트니들이 네 했는데, 보통 이제 화이트니가 먹성이 좋아요. 먹성이 좋았던 개체들, 내가 배회성을 키우는데 먹성 맨날 줄 때마다 바로바로 사냥하고 바로바로 했던 개체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밥을 딱 넣어놨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사냥을 안 해요. 이러면 탈피주기예요.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거는 엉덩이 크기. 지금 보셨죠? 물려고 했는데 물진 않고 다시 방어태세를 취해요. 왜냐면 얘는 지금 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지마 이런 행동인 거예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지마. 아까 설명드렸죠? 싸나온 애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지마. 나는 지금 싫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먹이 반응을 보였다가 거꾸로 반대로 돌아가서 움직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난 지금 먹기 싫어야. 이 뜻이에요. 보통 애들이 먹성이 좋은 애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보이는데, 그럴 때는 먹이 빼주셔야 돼요. 왜 안 먹지 하고 넣어놓거나 계속 주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주시면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엉덩이 체크하라 그랬죠? 엉덩이 보시면 많이 커져 있고 많이 어두워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얘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시겠죠? 몸이 완전히 시꺼매졌어요. 엉덩이 부분이요. 엉덩이 부분이 시꺼매졌죠? 얘에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면요, 엉덩이만큼. 얘는 옆부분 그나마 좀 밝은 부분이 생겨있죠? 여기 검은색 말고요. 얘는 이 안에도 탁하게 변해있어요, 색이. 이런 애는 이제 100% 탈피주기예요. 이렇게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먹이를 안 줘봐도, 아, 얘는 탈피주기구나. 딱 할 수 있고, 먹이를 줘보고 나서 또 체크할 수 있어요, 배성들은. 바로 사냥을 안 하거나 이럴 때. 근데 너무 작은 개체들이라 얘네 처음부터 먹이를 안 먹었어요 라고 하면 그냥 꾸준하게 3-4일 한 번씩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갑자기 탈피했네 알 수 있고, 그 중간중간에 개체를 확인하다 보면 아, 어떠한 증상이 보였을 때, 어떠한 꼬리 크기일 때,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를 관찰할 수 있는데, 그걸 보시고 아, 이럴 때 탈피 주기가 오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환이들은 먹이 반응이 엄청나게 좋은데 또 안 물어요. 안 물죠? 안 물면 빼주세요. 탈피주기예요. 얘도 엉덩이를 봤더니 엉덩이가 엄청나게 커요. 얘도? 엉덩이 터지겠네요. 네, 안 먹어요. 골라온 것마다 다 엉덩이가 엄청 큰 거네. 일부러 제가 좀 큰 거를 골라왔어요. 지금 엉덩이가 크고 색깔이 좀 어두워졌고 먹이를 줘도 잘 안 먹고 이런 걸로 배회성들은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좀 요령이 생기면 지금처럼 색깔만 보고 엉덩이 크기만 보고 먹이를 안 줘보셔도 아, 탈피주기 왔네 라고 알고 얘들 어둡고 따뜻한 데, 그냥 조용한 데다 놔두고 탈피가 끝나고 몸이 마를 때까지. 몸 마르는 기간은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보는데, 유체들 그냥 보통 평균 일주일로 보는 게 좋아요. 성체들은 좀 달라요. 성체들이 일주일 가는 경우도 있고, 막 2주, 3주 있다가 먹이를 먹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서, 몸이 다 먹이를 줬는데 안 먹는다. 그러면, 아, 몸이 아직 덜 말랐구나 생각하시고, 2, 3주 뒤에 주시면 돼요. 왜냐면, 타란툴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고파서 죽지 않아요. 1주, 2주, 3주, 4주, 성체들은 뭐 몇 달을 거쳐도, 탈피주기 아까 말씀드렸죠? 6개월, 1년을 안 먹어도요, 살아요, 성체들은. 단, 병에 걸려있거나, 특히 야생개체들, 이렇게, 그런 성체들이 있어요. 그네들을 보면, 처음부터 꼬리가 작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몇 개 못 버텨요.
꼬리가 작은 상태. 왜냐면 영양분 소, 그러니까 영양분을 뺏을 수 있는 것들이 벌써 소진이 돼 있는 상태고, 영양분이 없는 상태에서, 네, 사육장에 가져다 버리면, 네, 당연히 죽겠죠. 야생개체는 그래서 많이 잘 죽는 거예요. 야생개체는 조금 피하세요. 키우실 때 성체들 싸다고 키우지 마시고. 그리고, 네. 그러면 성체, 이렇게 탈피, 탈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보통 탈피 기간이 존재하고, 탈피하고 나서도 몸 말리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탈피 주기부터 몸 말리기 기간 동안은 먹이를 안 먹어요. 안 먹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뭐, 꼭 먹이 안 먹네. 큰일 났다. 한 달 동안 안 먹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얘네들은 안 죽습니다. 병에 걸리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는데 진짜 극히 드문 경우예요. 진짜 극히 드문 경우고 병에 웬만해서 안 걸리고 겨울철에는 좀 히팅장치 해주셔서 따뜻하게만 해주시면 네 절대로 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아까 질문에 대해서 이것도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네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